대도시는 이제 내 것이다! 우리의 희망! 살자! 대도시를 구해줘요! 말도 안 돼! 대도시민의 희망을 담아 그린 에너지 펀치! 그린 에너지 펀치! 애들 좀 봐! 우리 또부터때 완전 빠졌어! 또부터 우리 건지 알면 쟤네들 정말 기절하겠지? 말해버렸다? 그럴까? 완전 스타 되겠다! 그러다 박사님한테 혼난다! 도와줘요 타이탄! 야 폭풍 스피드! 우와! 어? 온다라 괜찮아? 응! 또봇! 완전 짱이야! 타이탄이 그렇게 좋아? 얘네들 형아가 또봇 팔러신 거 알면 기절하겠지? 형아 타이탄 한 번 더 만나게 해주라! 배고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아크니, 저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 좋아 좋아, 이제 홀로 설 때가 된 거지 뭐. 아크니 따윈 필요 없다고. 형님! 아, 대도은행 설계도명 후회했습니다. 좋았어. 대도은행 지하금고만 털어서 다시 로봇을 만드는 거야. 또봇 기다려라. 다녀왔습니다. 응? 화장실 가셨나? 어? 이게 뭐지? 뭐가? 이놈들 누가 아빠 방에 함부로 들어오랬어? 그게 뭐예요 아빠? 뮤지컬은 잘 보고 왔냐? 용포스 완전 짱이에요. 손발 오글거리게 무슨 영웅이냐? 자, 그 아빠 작업해야 되니까 그만 좀 나가. 뭔가 깜짝 놀랄 거 준비하시죠, 아빠. 가서 XYZ 목욕이나 시켜줘라. 햇볕도 좋은데. 아이, 가지라, 가지라, 가지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꼭 목욕을 해야? 떼국물 나오는 것 좀 봐. 어, 예! 기분 짱이라고 그러더라고, 어? 그렇게 흔들면 어떻게 닦냐? 우리 전부 춤추자고 그러더라고, 어? 후비거, 후비거! 찍어, 찍어! 돌려야 함, 돌려야 함. 엄마! 와! 차 흔들리잖아! 어이! 너 지금 가만히 있대. 목욕 끝! 아우! 기분 대박 대박!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베리마치! 하나야! 여기 대도은행 앞인데 땅이 막 흔들려! 뭐? 상태가 심각하네. 또봇으로 조사해보자. 또봇! XY! 인티그레이션! 파이팅! 익스펜션! 캡트! 트랜스포메이션! 타이탄 스캔! 나왔다! 이건 로봇이 분명해! 뭐라고? 로봇? 로봇? 빨리빨리 좀 해라! 에헤이! 전원대! 왼쪽이야 타이탄! 역시 바이코봇들이야! 기르기,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지? 잠깐! 땅굴이 이 방향이니까... 대도은행! 은행을 털려는 거야! 자자! 저놈들 후딱 해치우고 금괴 챙기러 가자! 공격! 공격! 타이탄! 폭풍 스피드! 폭풍 스피드! 야야! 궁궐아 코앞이야! 몸으로 떼와! 에이, 모르겠다!
좋아, 바로 그거야. 거의 다 왔다. 스피드! 스피드! 다 됐다! 제트 스파이더건! 스파이더건! 이라고 보라고. 제트 잘했어! 아주 멋졌어! 타이탄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다고! 그래, 타이탄 짱이다! 예. 잘 안 되네! 아유, 이런 것들을 데리고 악당짓을 하는 내가 바보지! 간만에 옳은 말을 하네요, 미스터디. 버릴 땐 언제고 또 나타나셨습니까요? 삐짐! 또봇 영웅 만들어놓고 뭘 잘했다고 삐져요, 미스터디로. 저도 그놈들 잘난 척하는 꼴 안 보고 싶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기 폭발인 것을 어떡합니까요? 또봇의 인기가 폭발이라면 오히려 더 쉬워진 겁니다. 네? 더 쉬워지다니요? 하나 둘이는 지금 영웅심에 취해 우쭐해져 있을 거고, 우쭐해져 있는 상대만큼 손쉬운 상대는 없죠. 인기가 많아진다는 건 조그만 잘못에도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사람들이 또봇을 미워하면 또봇은 그걸로 끝이에요. 차라리 그냥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와, 우리 또봇 타이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완전 슈퍼히어로야. 진짜네? 와, 완전 대박이다. 야, 니들 청소 안 하고 뭐하니? 야, 넌 어떻게 슈퍼히어로한테 청소는 안 했냐? 웃기셔. 또봇이 영웅이지 네가 영웅이니? 내가 또봇 파일럿이니까 나도 영웅이지. 응, 그거만 따라와. 얼른. 저게 어디서 영웅한테 명령이야? 에이, 가자. 청소해야지. 해모가 열심히 하잖아. 그냥 가자니까. 어? 야, 니들 어디 가? 야! 딩요, 걔 완전 웃기지 않냐? 우리가 구해준 게 몇 번인데. 어? 타이탄 아니야? 얘가 어떻게 타이탄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지? 놀이동산에서 모양을 만들었나 봐. 슈퍼히어로잖아. 아니야! 가짜 아니야! 진짜 타이탄이야! 뭐? 네가 어디서 진짜 타이탄을 만나? 쬐끄만 게 거짓말도 잘해? 거짓말 아니야! 우리 형은 또봇 파일럿이야! 뭐라고? 니네 형이 또봇 파일럿이라고? 그래! 우리 형아가 온더라! 형아! 한참 찾았잖아. 네가 또 파일럿이라고? 이제 그만 들어가 쉬어야지. 뭘 물어보냐? 얘가 거짓말한 것 같고. 거짓말 아니야. 우리 형아 또 파일럿이야. 형아 말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잖아. 그래, 내가 또 파일럿이야. 왜? 뭐? 그래, 내가 또 파일럿이야. 왜? 뭐? 헐, 완전 뻥쟁이네. 뻥쟁이? 너 말 다 했어? 좋아, 그럼 당장 또봇 보여줘봐. 또봇이 너희 같은 애들한테 보여주는 장난감인 줄 알아? 너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가 바로 또 또봇 강팬이라고. 그럼 거짓말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단 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우리 집에 또봇 있어. 너네 집에? 너네 집이 어딘데? 오공패차. 언더라, 형아한테 뻥쟁이래잖아.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가라. 가자. 와, 진짜 답답해 쓰러지겠네. 형아가 비밀을 했는데 밖에 떠들고 다니면 어떡해. 형아 보고 뻥쟁이라니까 그렇잖아. 아, 온더라. 괜찮아. 이러다 말 거야. 아빠, 아빠, 아빠 부르지 마 형아. 그럼 나 병원 빨리 들어가야 해. 수술 전에 특별히 나온 건데. 자꾸 아프잖아. 괜찮아졌어. 걱정 마. 그럼 형아랑 약속해. 또 이렇게 아프면 무조건 병원 들어간다고. 또봇 타이탄 한 번만 더 보여주라. 난 또봇만 보면 기운이 펄펄 나. 뭐? 가짜 또봇?
에이, 그냥 모형이겠지. 진짜 똑같이 생겼다니까? 사진으로 본 거지만. 아, 따라가서 볼걸 그랬나봐. 이게 다 인기 때문이야, 인기. 인기 많아지면 헛소문도 얼마나 많아지는데. 박지성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 축구는 잘하고 싶지만 유명해지기 싫다. 영웅이지만 완전 겸손함. 에이, 영웅이면 당연히 유명해져야지. 우리도 유명하잖아. 야, 영웅 영웅 그러지 좀 마. 선발에 진짜 오그로그리야. 우리 영웅 맞잖아. 디룩 일당한테 대도시 지켜준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우리 아니었으면 대도시는 완전 디룩 대상이었다고. 디룩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왜 이름이 디룩일까? 디룩디룩 살쪘으니까 디룩이지. 생긴 게 완전 꿀돼지잖아. 막 완전 꿀돼지? 아니 이것들이 아무리 악당이지만 생긴 거 갖고 욕하는 거 좀 그렇다. 어쨌든 악당이잖아. 못생긴 악당 보고 못생겼다고 하는 게 뭐 어때서? 이 녀석이 진짜 보자 보자니까 내 얼굴이 어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만들어준 얼굴인데 응? 지금 울어요 미스터 디룩. 로봇 지원해주세요. 요 꼬맹이들 완전 보내버리게. 아니 더 잘난 척하게 뛰어주세요.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난 척하게. 네? 지금보다 100배요? 그럼 골사 나와서 못 봐줄 텐데요. 바로 그거예요. 대도시 영웅에서 왕시건방 따는 찌질이로 전락시키는 거. 그게 바로 이번 작전의 키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 또봇하고 싸울 때 일부러 져줘라 그런 말씀이시죠? 뭘 일부러 져줘? 니들이 언제 또봇을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 있어? 그냥 최선을 다해. 어차피 니들은 또봇밥이잖아. 에이 그냥 확 이겨버릴까 보다. 귀찮아도 안전벨트 하셔야죠. 뒤에 아이도 태우셨으면서. 어? 저게 뭐지? 네? 이제 시작해라! 얘들아 바이크 보시야 출동해줘. 또보 X Y Z 출동. 어? 바이크 봇들이 어딨지? 나 도착 빠르잖아. 다시 매우 얘들아 누나 바이크 봇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어? 니들은 또봇밥이랬지? 잘했어요 미스터 드루. 저주는 작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네요. 제가 뭐 한두 번 접어다요. 칭찬이신 거죠? 또봇 타이탄과 또봇 제트가 우리 대도시를 또 한 번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또봇이 어디 있는지 누가 조정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봇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별탈 없이 잘해내서 다행이다. 아빠, 들으셨어요? 우리 보고 다 영웅이래. 영웅 소리가 그렇게 좋니? 영웅 보고 영웅이라는데 안 좋냐? 아빠도 기분 좋으시죠? 인기 있다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우리 또봇이 좋아질수록 디룩 일당도 더 강하게 공격해 올 테니 그걸 준비해야 한다. 걱정 마세요. 또봇이 있는 한 그 어떤 악당도 절대 우리 대도시를 공격하지 못할 테니까 얼마든지 덤비라고 해. 이제 그만 내일 학교 갈 준비하고 자야지. 하나 둘이 너희들 요즘 왜 그래? 준비물도 빼먹고 숙제도 안 해오고 청소 시간에 도망가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렇게 나빠졌어? 벌로 화장실 청소해. 네? 검사할 거야. 와, 어제 디룩 일당 물리치는 바람에 숙제 못한 건데 우리 보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신다? 핑계대지 마라. 세모는 숙제했잖아. 뭐야 넌? 니들 청소 안 하고 도망간 날도 세모가 니들 몫까지 다 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신 거거든? 세모 좀 본받아라. 뭐? 청소 깨끗이 해라. 진짜 황당하네? 다음부터 구해주지 말깡다. 아, 화장실 청소 진짜 냄새 장난 아닌데? 아... 우와! 냄새.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하고 가자. 오케이, 땡큐. 그럼 난 인터넷을 잠깐. 또 인기 체크. 어? 또봇 파일럿 정체 밝혀지다? 어디? 뭐? 네티즌 수사대가 또봇 파일럿으로 지목한 한 초등학생이 화제에 올랐다? 에? 에? 거기 사진 있다. 클릭해봐. 에? 그 녀석이야! 뻥쟁이! 자기 동생한테 또봇 파일럿이라고 했다는 애가 얘야? 에이, 어디가? 걔네 집 폐차장 한 대잖아. 가서 봄 때를 보여주자.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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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봇 파일럿 5국이 맞지? 컴퓨터 천재로 가던데 또봇도 네가 만들었니? 또봇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니? 아, 몰라요, 몰라. 어? 타이탄이다! 어디? 없는... 저... 어머! 야, 잠깐만!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어디 온 거야? 형아가 또 파일럿이라는 거 비밀로 했잖아. 왜 약속 안 지켜? 미안해 형아. 야, 뻥쟁이. 네가 또 파일럿이라고? 맞다고 그랬잖아. 우리 형아 진짜라고. 니네 형은 가짜야. 거짓말쟁이라고. 아니야, 저기 타이탄 있어. 온더라. 뭐? 하, 어디 한번 봐봐. 치, 따라와. 어떡해, 똑같아. 봤지? 이래도 우리 형아가 뻥쟁이냐고. 더 이상은 못 참아. 또봇 불러야겠어. 하나야, 엑스 불러. 또봇 와이 출동. 좋아, 엑스 출동. 형님, 또봇이 출동했습니다. 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걔네들이 왜 출동해? 잘 봐도 이 뻥쟁이들아. 또봇! XY! 인티그레이션! 익스텐션! 형아, 어떻게 된 거야? 형아가 거짓말한 거야? 정말이야? 온다라. 어, 온다라! 치, 코흘리게 동생이나 속여먹다니. 벌 받은 거지 뭐. 타이탄! 오케이, 그거 뭐야? 어? 도둑이잖아. 디룩이 우리를 도청하고 있었네? 디룩, 들어라 이 악당아. 우리 또봇은 세계 최강이다. 언제든지 덤벼라. 무섭지? 야그르지롱, 야그르지롱.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지? 정말 눈깔 차서 못 봐주겠네. 이제 때가 된 것 같군요, 미스터 드룩. 네, 정말요? 가자. 가긴 어딜 가요? 네? 지금 때가 됐다고 하시... 그렇다고 전처럼 막무가내로 대들다가 또 저 아이들 영웅 만들어주려고? 아, 그러니까 로봇 좀 지원해 달라니까요. 그 전에 여길 좀 보세요. 우와! 이 꼬맹이가 컴퓨터 천재? 이 아이를 이용해서 또봇을 없애는 거예요. 네? 미안해. 네가 수술 잘 받게 용기를 주려고 그런 건데.
선생님, 제 동생 왜 아직 안 일어나요? 혹시 또보 때문에 충격받은 일 있냐? 네? 온다리가 헛소리를 하더라. 또봇이 밉다고 말이야. 영웅이 왜 매울까? 또봇이 영웅일지 몰라도 그 파일럿은 영웅이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사기꾼이랬어요. 저런, 그것 때문에 온다리가 충격을 받았구나. 내가 형하면 내 동생 이렇게 만든 녀석 절대 가만 안 둔다. 또봇 가진 애를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차피 또봇 인공지능도 컴퓨터 아닌가? 컴퓨터 좀 다룬다 하는 사람이라면 해킹인가? 가 하는 걸로 혼내줄 수 있을 텐데. 어? 온다리라니 말이야. 우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 나도 그래. 우리가 울렸냐? 지형한테 속아서 억울해서 운 거잖아. 어? 누구지? 아이, 뭐라는 거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왕 잘난 척 둘이, 또봇은 대조시민의 적이 될 것이다? 누가 보낸 거야? 둘이 배보? 아이디가 둘이 바보? 에이, 누구야 이거? 이건 분명히 우리가 또봇 파일럿이라는 걸 알고 있는 애가 보낸 거야. 아, 그래, 맞아. 확실해. 이건 누가 봐도 딩요네. 딩요? 맞아, 딩요야. 나보고 청소하라고 잔소리한 것도 딩요고, 선생님한테 고자질한 것도 딩요야. 오이씨. 아이고, 영웅께서 전화를 다 주시고 웬일이야? 딩요, 너 내가 널 구해준 게 몇 번인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 내가 뭘? 이메일 보냈잖아. 왕 잘난 척 둘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소리야? 이메일? 내가 그런 걸 보냈다고? 아, 시끄럽고. 너 한 번만 더 이런 장난치면 혼난다. 오, 그래? 메일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 잘난 척 맞네. 나도 너 같은 애 됐거든? 끊어! 어쭈, 먼저 전화를 끊어? 딩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괜히 생사람 잡은 거 아닐까? 무슨? 100%야. 우리가 또봇 파일럿인 거 아는 애가 딩요밖에 더 있냐? 얘들아, 학원 안 가니? 이제 가려고요. 아빠가 컴퓨터 좀 써도 되지? 네, 뭐 하시게요? 그 또봇 인공지능 스캔 좀 하려고. 자, Y부터. 학원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잘 다녀와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겨날까. 어, 좋았어. 딱 걸렸어. 어? 에어백! 아이, 깜짝이야. 그 난데없이 에어백은 왜 꺼내냐, Y? 어, 모르겠어요. 어? 이상하다. 어, 이상해, 이상해. 허허, 그 녀석 장난은. 아이고, 깜짝이야. 너 대체 왜 그래? 아이고, 진짜 이상하네, 이상해. 아이고, 왜 자꾸 장난이라고 싶지, 이거? 장난 그만해라. 안 돼. 에릭! 어허, 그만하라니까. 올 거니? 형님! 또봇이! 이상합니다, 형님. 뭐? 그럼 502 그 꼬맹이가 또봇한테 벌써 바이러스 먹인 거야? 그건 모르겠지만 상태가 안 좋은 건 확실합니다. 502 귀여운 녀석. 역시 남을 미워하는 애들은 쉽게 유혹에 걸려든단 말이야. 바보가 된 또봇 꼬락서니 좀 묻혀? 지금 당장 출동다! 어디? 그럼 슬슬 돌아볼까? 어? 구해줘요, 또봇! 어서 오너라, 또봇! 얘들아, 같이 가! 어? 뭐야? 얘들아, 누구세요? 전 세모 친구거든요. 왕 잘난 척 영웅 같은 애는 잘 모르거든요. 영웅더러 영웅이라는데 뭐가 왕 잘난 척이야? 착각 마셔. 영웅은 또봇이거든? 너 같은 찌질이가 아니거든. 뭐라고? 찌질이? 어? 저기 뭐야? 디룩이다. 가자.
출동! 이상하게 생겼네? 별로 안 쎄 보인다. 어서 해치우자. 로봇! XY! 인티그레이션! 얼마나 바보가 됐는지 좀 놀아볼까? 페이볼! 하나 넣고 만난다. 어? 에? 으악! 뭐야? 어? 아직 방심하면 안 돼. 방심은 무슨. 치, 잘난 척 까보는 것도 거기까지야. 살살해서 안 되겠구만. 덤프봇 와일드 픽! 뒤에 타이타! 그럴 수 없다. 뭐? 영웅도 도망가지 않는다! 타이타, 왜 그래? 안 되겠어. 제트, 타이탄을 폐쇄시켜. 알았다. 제트? 내 말 안 들려? 타이탄을 폐쇄시키라니까. 아, 나야말로 영웅이다. 양봉 따윈 무섭지 않다. 에? 야, 내가 영웅이다. 나야말로 영웅이다. 아니. 제트, 왜들 저러는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돌아와라. 제트! 제트카로 트랜스포메이션! 이겼다! 이겼다! 이제 내 세상이다! 왜 울어? 쌤통이잖아. 쌤통이야. 쌤통인데 여기가 아파. 몸 좋아져야 수술 안 됐어. 잘난 척하는 또봇 따윈 잊어버려. 또봇은 이제 모두가 미워하게 될 거야. 대도시의 수호신 또봇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악당 로봇에게 당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믿었던 또봇이 도망가자. 웃겨 진짜. 우리가 도망갔냐? 작전상 후퇴한 거지. 이 별다른 이상이 없네. 인공지능도 괜찮고. 네? 그럼 또봇이 왜 그러는 거예요? 어? 아, 이거 설마. 너희들 갑자기 시동을 왜 걸어?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시동 인공한다! 뭐라고? 시동과 X! 인공지능에 문제가... 문제는 없이 세상에 영웅을 원한다. 뭐야? 뭐? 와이! 돌아와! 내가 영웅이지! 네가 영웅이 아니야! 와이? 제트! 제트! 우후! 엑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통신 끊겠어. 에미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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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지! 놀라지! 이번엔 내 차례라고! 야호! 스릴!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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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무래도 인공지능에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하다. 아까 스캔할 때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바이러스 스캔도 하셨어요? 또봇이 바이러스한테 당할 만큼 허접하냐? 또봇 인공지능에 방화벽이 있잖아. 방화벽도 완벽하진 않아. 그래, 아무래도 바이러스 같다. 에? 정말 바이러스라고요? 흠, 내가 만든 왕자난 척 좀비 바이러스 맛이 어떠냐? 갑자기 변신하고 싶어. 나도! 또봇댕! 또봇 와이! 인트리레이션! 익스텐션! 나도 트랜스포메이션! 내가 더 멋지지! 격파기는 내가 최고! 역시 내가 최고! 흠, 힘은 나보다 안 될걸? 좋아! 짭이다! 레이전 네! 내가 이겼다고! 잠깐! 여기 봐! 난 뮤지컬에도 나왔어! 야! 제대로 안 던져! 아카지님! 저기를 보세요. 어? 얼라리, 쟤들 왜 저래? 오공이 극구마 재주가 아주 좋네요. 우와! 저것도 바이러스 효과인가요? 당장 대도군은 지하 공구를 다시 터는 거예요. 저 상태라면 또봇은 아무 방해도 안 될 테니까. 역시 아카지님이야! 또봇! 너희들 대체 왜 이래?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몰라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막 달리고 있었다고. 시스템 점검 요망. 이런, 바이러스가 백신을 튕겨내고 있어. 네? 어,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어? 아무래도 좀비 바이러스 같다. 네? 좀비 바이러스요? 좀비 바이러스는 웬만한 강력 백신도 소용없다고. 내가 통제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위험했지. 그때 나를 교체시키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엑스. 아빠가 치료해 주실 거야. 그쵸, 아빠? 노력해보자. 이제 한 잔만 더 마시면 공짜 커피가. 어? 어디서 많이 본? 아! 바이러스가 어떻게 침투한 걸까? 하나, 너 게임 같은 거 다운받은 적 없어? 난 그런 거 안 봤거든. 가만! 그때 첨부 파일 다운받았잖아. 왕 잘난 척 둘이 어쩌고 한 거. 에이, 그런 걸로 어떻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냐? 어? 순경 누나! 얘들아! 여기 대도은행 앞인데 땅이 막 흔들려!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알았어요, 누나! 가자! 또봇이 바이러스 걸렸는데 어떻게 출동해? 그렇다고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가자! 바이러스 따위한테 지지 말자. 오케이, 난 바이러스보다 강하다. 나도. 제트도 컨디션 완전 대박이라 그러더라고. 이 바로 아래쪽이야. 이건 분명 디룩 일당이 또 대도은행을 노리는 거야. 바이러스가 작동하기 전에 얼른 해결하자. 좋아. 두분 XY 시그네이션. 파이팅! 익스텐션! 게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지하 건물 으로 에이 멀미 나겠네. 접근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어? 아니 시범 방진들어 저놈들 벌집을 만들어 버려라. 로켓들을 발사. 발단 폭풍기. 폭풍기. 제트 스파이더건. 스파이더 건.
짜고 그러더라고. 레이저 넷으로 끌어당겨! 레이저 넷! 이라고 그러더라고. 뭐 하는 거야, 파차! 타이탄, 제트를 도와줘! 맥시멈 파워! 오공이 이 녀석은 뭐하고 있는 거야? 심심한데 장난이나 쳐볼까? 뭐야? 저리가!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징그럽게 붙이지 말라고! 제트의 말투가 또 변했어! 뭐야? 혼자 생생내려고! 타이탄! 통신이 끊겼어! 또 바이러스인가 봐! 너! 에너지 다 떨어져서 해롱해롱 할 때 내가 구해준 거 다 잊어버렸어? 어? 해롱해롱? 파라파! 최대 신경쓰니! 아이고! 어이! 거기! 에? 그것밖에 못해? 잘 봐! 땅을 살려낼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갖고 잘난 척 하기는. 와, 이렇게 고마울 때가? 또 딴 데 팔아 가야지. 에이, 수 없다! 너 따라오지 마! 쟤네 뭐야, 완전 맛이 갔네. 좋았어. 로켓들을 발사! 돌아왔나 봐. X! 정신이 든 거야? X가 Y보다 빠르다는 걸 보여주겠다. 뭐? 준비! 당당! 취사한다고! 그래봤자 나한테 안 되지 안 돼! 울트라 해봐! 멈춰 X! 길 없어! 미쳤어! 짜증이야 Y! 멈춰! 오늘은 이쯤 해두지. 어? 누구? 아, 그때 그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니죠. 누구세요? 미스터 디룩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네? 악당 디룩? 그래! 시건방진 또봇한텐 악당이지. 난 또봇을 정말 무지무지 싫어하거든. 너처럼. 저기 또봇이 있어요, 또봇!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냥 모형이에요. 움직이진 못해요. 그래, 바로 이거야. 꼬마야, 내가 저 또봇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줬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잘난 척하는 또봇 보내버리고 네가 새 영웅이 되는 거야. 어때? 제가요? 그래, 미스터 디룩, 당장 그 모형 또봇을 가져오도록 하세요. 제가 영웅이 된다고요? 그럼 그럼. 근데 말이야, 그 시건방 좀비 바이러스 말이지, 원격 조정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줄래? 인공지능 제거 요청드림. 우린 너무 위험해. X! 무슨 소리 하는 거야, X? X 말이 맞다. 백신이 완성될 때까지 인공지능 칩을 빼야겠어. 말도 안 돼요. 인공지능 없이 어떻게 제대로 움직여요? 아빠도 안타깝다. 3단 합체 완성이 코앞인데. 3단 합체? 그게 뭐예요? 우와, 최고다! 진짜 멋져요, 아빠! 진짜 짱이에요! 파이터! 우와, 당장 시뮬레이션대로 해봐요, 아빠! 지금은 안 된다. 합체된 상태에서 인공지능끼리 잘못된 정보를 주고받으면 스스로를 공격해 자폭할 수도 있다. 자폭이라면 낫다. 좀비 바이러스 작동이다. 빨리 칩을 빼야겠어. 응? 이거 뭐야? 먹통이잖아! 또봇의 인공지능을 뺐나봐요. 뭐?
그럼 또봇이 완전 바보가 됐다 그거 아니야? 좋았어. 가짜 또봇만 서둘러 완성하면 이제 네가 또봇의 파일럿이다. 대체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야? 그 501이라는 애가 이메일 보낸 게 아닐까? 바이러스 넣어서. 나도 걔가 자꾸 마음에 걸려. 말도 안 돼. 그 찌질이가 무슨 바이러스를 만드냐? 얘들아 얘들아, 너희들 인터넷 봤어? 사람들이 또봇 욕하고 난리 났어. 이것 좀 봐봐. 에? 와 진짜 너무하네. 바이러스 때문에 좀 헤맨 것 같고. 감히 또봇을 욕해? 욕먹을 짓 했으면 욕먹는 게 당연한 거지. 또봇이 일부러 그랬냐? 바이러스 먹었대잖아. 그건 안 됐지만 욕먹을 짓 한 건 사실이잖아. 여태 쭉 잘하다가 한 마 잘못한 거야. 그럼 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그동안 대도시를 지켜준 영웅 또봇이잖아 또봇. 너 잘난 척 진짜 대박이다. 아마 또봇 바이러스도 바로 너 때문에 생긴 것 거다. 흥! 웃기고 있네. 딩유 말도 맞아. 요새 잘난 척 좀 심했어. 뭐? 내가 뭘? 이걸 정말 너한테 주시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다. 대도시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야. 네? 왜요? 사람들이 또봇을 미워하게 만들겠다며. 네가 영웅이 되기 전에 우선 또봇한테 확실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야. 아! 이제부터 네가 저 로봇의 파일럿이다. 이름은 짤탄. 뭔짓이야? 또봇 타이탄 맞지? 또봇은 대도시 영웅이다? 아니 얘네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또봇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온 도시에다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봇한테 뭔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또봇은 시민의 적입니다. 와 진짜 어처구니없네. 혹시 네가 말한 그 가짜 또봇 아니냐? 아니요, 그건 그냥 모양이에요. 저건 진짜 가짜잖아요. 또봇 어떡해요. 이제 완전 누명 쓰기 생겼잖아요. 어? 다들 있었네. 그럼 타이탄 혼자 나간 거야? 저거 가짜야. 가짜라고? 바이러스 때문이라며. 그건 그거고 저건 완전 가짜야. 난 또 영웅이라고 잘난 척하는 꼴이 딱 둘이 너 같아서 또봇인 줄 알았지. 근데 도대체 뭐? 너 나가! 당장 나가! 이 녀석이 너 왜 딩유한테 화풀이야? 가뜩이나 머리 아픈데 약 올리잖아요. 네 기분 안 좋다고 남한테 함부로 대하면 어떡해. 아빠도 백신 안 만들어진다고 너한테 막 짜증내고 버럭버럭거릴까? 딩유한테 사과해라. 큰힘에 어울리는 건 잘난 척이 아니라 겸손이야.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단 말도 모르니 너는? 잘난 척은 네가 하고 있거든.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낙서범! 낙서범도 있나? 암튼 당신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또 숨겨놔! 아,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난리는 바이러스 먹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은 가짜라 그 말이지?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만 욕하고 있어요. 그럼 가짜라는 걸 알리면 되지. 그럼 우리 정체까지 다 밝혀야 하는데 또봇의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해지겠네. 표정이 왜 그렇게 꿀꿀해?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또봇은 밉지만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이 답답한 놈아. 또봇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야 새 로봇이 확 뜨지. 또봇보다 더 파워풀한 새 로봇을 만들어준다니까. 네? 저한테 새 로봇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럼! 사실 또봇 그거 별로야. 내가 만든 로봇이 훨씬 더 대박이다. 뭔 말이세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다. 네, 알겠어요. 봤지? 이게 바로 진짜 또봇 모습이야. 또봇은 영웅이 아니라고. 또봇이 사라지면 새 로봇이 나타날 거야. 새로운 영웅. 그 영웅을 누가 조종하는지 알면 너 깜짝 놀랄걸? 누군지 알고 싶지? 말해줄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비밀. 넌 아무 걱정 말고 수술만 잘 받으면 돼. 알았지? 누가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어? 저기 봐!
어? 번역학이야! 제가 가짜 또봇을 조정하고 있어! 어? 야! 너 거기 서! 너 뭐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그랬지? 사람들이 또봇 미워하게 만들겠다고! 뭐? 거 봐! 하늘랑 내 말이 맞잖아! 그 메일! 네가 나한테 왕 탤런트 둘이 없다고 메일 보낸 거야? 그래! 시건방 좀비 바이러스! 내가 직접 만든 거다! 뭐? 이거 정말 네가 만들었다면 백신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백신이야! 바이러스 만들 때 같이 만들었어! 그 백신 당장 내놔! 네가 만들어서 고쳐봐라! 슈퍼 영웅이라며! 에이. 어? 아이! 어? 에이! 시건방진 녀석들! 디룩! 디룩? 너 악당 디룩이랑 한패였어? 내 눈엔 네가 더 악당이거든? 뭐라고? 잘난 척하고 아무나 막 무시하고 좋은 일 한다고 티 팍팍 내고 자기만 옳다고 박박 우기고 나보고 뚱뚱하다고 막 약올리고 그게 바로 악당이야. 웃기시네. 내가 언제 그랬어? 저 악당 같은 놈! 뭐해? 저 건방진 놈을 혼내주지 않고선! 짜릿한 매운맛을 보여줘! 으악! 가자.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야구르지로. 진짜 가관이네요, 미스터 디로. 워낙 쌤통이라서. 지금 당장 다음 작전을 시작하세요. 작전명 손 안 대고 코 풀기. 손 안 대고 코 풀기? 악당 도봇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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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민의 적. 또봇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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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행패 부린 또봇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숑! 증거를 대보이숑! 그렇지 않습니까? 맞네, 증거가 없네! 증거가 없어! 증거를 대라! 증거를 대라! 아,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해, 오순경은? 아니,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좋습니다! 그 또봇 있지 파악해서 공공기물 파손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우와! 내가 쥐한테 뭘 잘못했다고 바이러스를 부르고 난리야? 네가 동생 앞에서 완전 망신줬잖아. 지가 먼저 또봇 파일럿이라고 뻥쳤잖아. 왜 그랬는지 이유는 들어봤어야지. 뻔하지. 또봇이 영웅이니까 흉내내고 싶었겠지. 영웅 소리 좀 그만해라. 진짜 손발이 오그로그리라고. 영웅들은 영웅이라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얘들아, 보여줄 게 있다. 지금 빨리 차고로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 모션 캡처로 또봇을 움직인다는 거죠? 동작 하나하나를 명령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시험 한번 해봐라. 우와, X가 그대로 따라하네요? 맘처럼 안 되네. 그 처음이라서 어색하겠지만 연습해서라도 기록 1단과 맞서야 할 것 같아. 3단 합체 한번 해보자. 네? 3단 합체요? 인공지능은 없지만 디룩 1단과 맞서려면 합체해서 싸우는 것도 같이 연습해둬야 한다. 파워는 하나, 스피드는 둘이, 점프는 세모 담당이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없어 모션 캡처를 하지만 정상 작동되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또봇을 만나게 될 거야. 3단 합체된 또봇의 이름은 트라이탄이다. 자, 그럼 합체 시작! 또봇! X! Y! Z! 트라이탄! 인티그레이터! 안 되겠어요. 일단 각자 모션 캡처부터 익혀야겠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완전 바보 됐어. 이래 갖고 어떻게 맞서? 근데 나 심하려. 화장실. 어, 나도. 모션 리모컨 끄자. 또봇 너희를 공공기
공공기물 파손죄로 체포한다. 다시 한번 반복한다. 두 번 너희를 공공기물 파손죄로 체포한다. 그것도 쌤통이다. 이제 또봇은 대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것은 언제 만들어줄 거예요? 맡겨놨냐? 기다려 이놈아. 형아, 나 많이 아파. 알았어, 형 지금 당장 갈게. 그래, 잘 가라. 로봇은 뻥이었다. 미스터 드루, 그 아이를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네? 그 꼬마는 천재예요. 나한테 그 꼬마 두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에? 두뇌요? 또봇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영웅이라고 박수 칠 땐 언제고 하루에 치면 악당으로 만들 수 있냐고요. 또봇 두 명을 벗겨야 해요. 그래, 아빠도 무척 속상하다. 응? 우선은 기다려보자. 오순경이 힘써온 댔으니까. 이게 뭐야, 체력이 자꾸 나빠져서 수술을 못한대잖아. 또봇은 잊어. 이제 형아가 다른 로봇 만나게 해줄게. 누구도 또봇을 대신할 순 없어. 또봇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야. 영웅이 아니라도 좋아. 또봇은 내 친구니까. 또봇이 다시 돌아오면 기운이 펄펄 날 것 같아. 오공아, 로봇 줄 테니까 빨리 와랑. 됐어요, 필요 없어요. 이 녀석이 왜 이랬다 저랬대. 필요 없댔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무지 믿어주질 않아요. 박사님이랑 애들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안 됩니다. 애들이 또 파일럿인 게 세상에 알려지면. 물론 위험이 따르겠죠. 하지만 저렇게 또봇을 잃을 순 없잖아요. 또봇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잃고 싶진 않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하나, 둘이, 세모는 보통 아이들처럼 살 수 없게 돼요. 그렇겠네요. 다른 애들이 하나, 둘이, 세모를 친구보다는 영웅처럼 대할 테니까. 안 그래도 요즘 둘이가 또봇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거든요. 제가 정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걸까? 아빠 말씀이 맞아. 나도 내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둘이 너, 일로 와봐. 야, 이거 좀 봐봐. 내 친구 또봇. 네가 잡혀가는 거 어제 뉴스에서 봤어. 난 또봇 너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네가 정말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 줄 거야. 왜냐면 넌 내 영원한 친구니까. 또봇 파일럿 형아야, 우리 형아 용서해 주라. 우리 형아가 나 수술 잘 받으라고 용기 주려고 거짓말한 거야. 내가 또봇을 너무 좋아하니까. 뭐? 동생을 살리려고 거짓말했던 거였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멀쩡한 애를 찌질이 만들고. 내가 이메일 보냈다고 의심했었지? 또봇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힘을 줘. 꼭, 꼭 다시 돌아와줘. 미안해, 미안해. 난 널 믿어, 또봇. 미안해, 너도 또봇을 미워할 거라고 내 맘대로 생각했어. 또봇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뭐야? 으아! 이거 놔! 노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 네 머리에 기록된 정보만 카피하고 보내줄게. 머리를 카피? 이거 쓰면 막 웃음이 나올 거야. 뇌를 가지럽히거든. 바보가 되긴 하지만 하나도 안 아프니까 걱정 말고 이리 와. 잠깐! 내가 직접 쓸게요. 응? 그럴래? 어? 아크니? 응? 뭐냐? 당장 저놈을 잡아라! 당장! 저놈 도망가잖아! 얼른 잡아와라! 얼른! 설치되네. 에잇? 아.
가만, 내가 왜 도망가고 있는 거야? 오해라, 넌 경찰이잖아. 아, 사이렌이야! 사이렌 무서워! 고맙습니다, 순경 누나. 근데 너 어떻게 된 거니? 저놈들이 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 때문에 동생 몸이 더 나빠졌어요. 동생? 자세히 좀 얘기해봐. 세모야, 네가 처음 왔을 때 우리가 너 스파이 취급했었잖아. 왜 지난 얘기라고 그러냐? 지금 오공이가 그때 너랑 같은 마음일까? 아마도 상처받았을 거야. 맞아, 내가 너무 잘난 척했어. 얘들아! 어? 승경 누나! 내가 누구 좀 데려왔어. 얘! 들어봐. 어? 너? 공아, 내가 네 맘도 모르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까불었어. 미안해, 용서해줘. 나도 잘난 척 하고 싶었나봐. 나도 영웅이 되고 싶었나봐. 백신이야. 고궁아, 또봇이 돌아와야 우리 온달이 살 수 있어. 우리 온달이 기운낼 수 있게 다시 또봇이 돌아오게 해줘. 부탁할게, 도와줘. 어? 응? 쟨 누구냐? 아빠, 백신 프로그램 구했어요. 뭐? 그런데 어쩌죠? 또봇이 잡혀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또봇 치료를 해야지. 아빠, 인공지능 칩 주세요. 누나, 우리 도와줄 수 있죠? 당연하지. 또봇 누명 벗기고 대도시도 지켜야지. 오순경님, 그 아이들이... 걱정 마세요. 비밀은 지켜드릴 테니까. 먹어야 체력이 좋아져서 수술을 하지. 걱정 마. 또봇 돌아올 거야. 뭐? 정말? 어, 형아가 또봇 파일럿 형아들 만났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어. 정말이야? 형이 그 형아들 만났어? 정말 또봇 다시 돌아온대? 어, 그러니까 밥 먹어. 응? 정말이지? 2315, 246. 아, 이 형아 뭐더라? 잠깐 썼다가 구구단도 못해는 바보가 돼버렸네. 에이, 구구단 원래 못해오셨는데 뭘 그래요? 그럼 내가 이것 때문에 바보가 된 게 아니란 말이지. 원래 구구단 못해왔다 그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후, 다행이다. 좋댄다. 어? 근데 오공인 어떻게 됐어? 아, 그게 놓쳤습니다. 뭐야? 너희들 대체 하는 일이 뭐야? 당신이야말로 제대로 하는 일이 뭐예요, 미스터 드룩? 아, 왜 남의 말을 따라하고 그러세요? 시끄러워요. 지금 당장 경찰서에 있는 또봇을 끌고 와요. 네? 오공이 손 쓰기 전에 당장 또봇을 제거로 만들어버리란 말이야. 당장! 네! 알겠습니다. 출동! 우리 어진이 녀석이 또봇 변했다고 무척 실망하더라고. 아유, 우리 지우도 그래. 어? 근데 멀쩡한 또봇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거기 뭡니까? 어, 그게요. 여기 얘네들이 또봇 파이. 또봇 파이? 또봇 파이팅! 응. 당장 경납권을 부수고 또봇을 끌고 와! 공격! 어서 백신으로 치료해줘! 뭐? 백신? 저놈들 먼저 잡아라! 어? 둘이야! 나! 이거 누구란 말이야! 누구 맘대로? 하나야! 어서 인공지능 설치해! 세모야! 백신 받아! 응? 저거 뺏어! 완료! 됐다! 엑스! 어쭈! 저것들을 그냥 뭐하냐! 당장 제거! 바이러스 터치! 바이!
바이러스 캡치 완료! 라고 그러더라고. 합체하자! 로봇! X! Y! Z! 드라이탄 인티그레이터! 저는 대도시민을 지키는 도보 트라이탄입니다. 우와, 끝장난다. 어? 네? 아! 어? 왜 이상해? 오, 봐달라고. 어림없다. 공격! 트라이탄! 돌격! 돌격! 드라이탄! 톱! 펀치! 펀치! 입니다. 시켜라 당장!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던 또봇이 다른 모습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또봇이 착한 편인지 악당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또봇이 착한 편이잖아. 또봇은 우리 친구인데 친구가 친구를 안 믿으면 어떡해. 미안해.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또봇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말해줄 거야. 또봇 우리 친구라고 말해줄 거야. 안 돼. 너 수술 받아야 해. 안 된다고. 형. 여러분, 이 로봇이 또봇이에요. 또봇이 누명을 썼던 거라고요. 난동을 피운 건 가짜라고요. 아, 또봇이 이상해고. 어, 저래 그 또봇 맞아? 저거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 거 같지? 아, 어, 한참 달라졌어. 어, 그건 또봇이 업그레이드 돼서. 말씀드리는 순간 또 하나의 또봇이 등장했습니다. 이쪽도 또봇, 저쪽도 또봇. 과연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그럼. 꿀전차, 절탄, 태풍 스팬! 어서 피하세요! 트라이탄! 응? 온더라. 자, 이제 끝내자. 절탄 인정 없이 오케이! 트라이탄 슈퍼 펀치! 슈퍼 펀치! 입니다. 어? 어? 저게 날았어? 놀랬지 놀랬지. 절탄 용단 폭격! 트라이탄 슈퍼 펀치! 스포츠 트라이탄 슈퍼 팔다방! 슈퍼! 팔다방! 입니다. 트라이탄 런던 파워! 런던 파워! 입니다. 어? 저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진짜 또봇이야? 여러분, 저게 진짜 또봇이에요. 또봇은 아무 잘못 없어요. 누명 쓴 거예요. 또봇은 우리 친구예요. 어? 당장 내 짤탐 풀어라. 당장! 오, 뒤룩이다. 저게 가짜다! 온더라, 형아! 또봇, 너 자꾸 까불면 내가 이 꼬맹이 집으로 데려간다. 지사한 뒤로 할 수 없어. 풀어주자. 트라이탄 풀어줘. 또봇 짜릿한 블랙 에너지 펀치. 또봇 또봇 친구야, 내 친구야. 잘한다. 아주 끝장을 나버려라. 뒤로. 아,
잡겠다마! 또봇! 이제 마음 놓고 짜릿한 잡으셔! 좋아! 드라이탄 슈퍼 펀치! 아, 야불라! 세모! 슈퍼 점프다! 드라이탄 슈퍼 점프! 빨리 안 뜨고 뭐해? 응? 이게 뭐죠? 오, 거기 언제?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깜짝아, 뒤로! 거기서! 하면 진짜 검은 바람을 걸려. 우와, 정말 멋져.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또봇. 이렇게 맘대로 병원에서 나오면 어떡해. 미안해. 또봇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 으이그, 놀랬잖아. 형아, 나 이제 정말 수술 잘 받을 수 있어. 나도 내 친구 또봇 트라이탄처럼 씩씩하고 멋지게 살 거야. 그래. 수술 잘 받고 튼튼해지면 형아들이 또봇 트라이튼 태워줄게. 정말? 정말이지? 아싸! 고맙다, 둘이야. 제법이네요, 도훈. 이젠 내가 나설 수밖에 없겠군요.